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화의 책 추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책 추천이 아니라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한국 영화 멋진 하루입니다. 이 멋진 하루라는 영화는요, 2008년에 개봉을 했고요. 저는 1년 뒤인 2009년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아, 지금까지 내가 본 한국 영화 중에 제일 재밌고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017년이잖아요 아직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멋진 하루라는 영화인데요, 유명한 전도연 씨와 하정우 씨가 출연을 하셨는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영화가 너무 잔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뒤늦게 저처럼 이렇게 이 영화를 접하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희수라는 여자와 병훈이라는 남자가 연인 사이였는데 1년 전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희수라는 여자가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병훈이라는 남자한테 35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걸 병훈이가 갚지 않은 상태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희수가 그 돈을 갚으라고 돈 갚아 병훈을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병훈이란 친구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350만 원을 바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희수한테 내가 며칠 안으로 돈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수는 왠지 그러면 갚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니다, 지금 당장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병훈이가 그날 하루 동안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빌려서 희수의 돈을 갚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서 제목이 멋진 하루인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병훈이라는 친구가 돈을 이제 빌리러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다 여자인 거예요. 내가 원래 여자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는 여자한테 돈을 빌려서 예전 여친에게 돈을 갚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빌려서 갚는데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병훈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말을 잘하고 좀 약간 능글능글하고 되게 약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근데 이 병훈이라는 남자의 성격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영화를 다시 보고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 표현들이. 제가 여기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 병훈이라는 친구한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 본인도 그렇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북극에서도 에어컨을 팔 놈이다. 북극에서 에어컨을 팔 정도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병훈이가 말을 잘하거든요. 소위 이제 말빨이 좋다고 하죠.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사기꾼 기질도 있으면서 근데 말을 잘한다는 뜻인데, 북극에서도 에어컨 팔 놈이다 라는 표현 외에 갖다 붙이기 잘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갖다 붙이기 잘한다 라고 하면은 똑같아요.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말을 잘해? 말을 잘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이런 뜻이고요. 또 말이나 못하면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인데요.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얄밉고 좀 어느 잘못을 했어도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은 예쁘지 않은데 말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 정말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잖아 하면서 말이나 못하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지금 병훈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세예요. 그래서 희수가 지금 1년 만에 헤어진 지 1년 만에 찾아갔을 때도 경마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물 곳도 없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이제 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암울한 상황인데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산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제 좋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수거책에서 다뤘던 뜬구름 잡는다라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너는 항상 뜬구름 잡는 말만 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뜬구름 잡다라는 표현은 네, 수거책에서 어떤 뜻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병훈이 캐릭터가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오시죠? 물론 전도연 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오묘한 그 아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해야 되는 역할이었고요. 병우는 그야말로 그 굉장히 뭐 마냥 긍정적이고 좀 발랄한 반면 살짝 이제 지금 상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살짝 암울하고 약간 우울한 모습도 살짝 드러내고 전반적으로는 밝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크게 막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심리의 변화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보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럼 이 영화 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다른 나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통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영화 보통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에서 공유를 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방법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책 또는 영화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